지금 누구 알고 있죠? 정석원. 현빈. 뭐, 최필립 선배님. 아, 최필립 만났어요? 예, 만났어요. 그치, 이거 많은데. 해병대 가고 나서 사실 1박 2일 그때 이제 투입된다고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아, 진짜. 제대할 때. 제대할 때.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탄력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시기를 놓쳐가지고, 저하고 이제 탁재훈 씨하고 했을 때 명받았습니다라고. 안 된 거. 6개월 만에 내린 프로에서 소질을 다했죠. 근데 저는 얻은 게 많아요. 그 프로그램 잘 안 됐을 수 있지만. 네. 아. 좋아요. 그래도 네. 또 유명한 작품 신동엽 씨가 했던 뱀파이어 아이돌. 뱀파이어 아이돌. 아이돌. 그래서 극중 이름이 뭐였죠? 저 빠빠였어요. 그거 초등학생들 난리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 지금 보니까 거기 그 빠빠 호위무사로 김우빈이하고 이수혁이하고 홍정현이 나왔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 우빈이가? 아, 우빈이가. 빠빠. 우빈이가 이제 까불이. 까불이. 아, 우빈이가 까불이야. 이수혁 뭐야? 이수혁은? 이수혁은 무까딜. 뭐야? 무까딜. 어? 무까딜. 아, 무까딜? 홍정현이 야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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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불이가 제일 낫네. 정말 좋은 작품이었어요. 동엽이 이름이 웃기던데, 신동엽 이름이. 아, 신동엽 씨가. 이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나, 그죠? 떼찌, 떼찌, 읍수. 아, 떼찌, 떼찌. 떼찌, 떼찌, 읍수. 이준 씨 얼마 전에 지갑 잃어버리고. 어, 찾았어요. SNS를 통해서. 네. 어디서 찾았어요? 택시 기사분이 경찰서에 맡기셨대요. 그 현금이. 아니 돈은 지갑에. 없었고 아 원래는 있었어요? 원래도 없었어? 원래 없었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방송 나가면 많은 분들이 혹시 지갑 잊어버리면 이정거 씨한테 찾아줄 거예요. 아우 이정거야. 자 이정 씨가 키 높이 구두를 신고 다니시는데 그 높이가 거의 뭐 벽돌만 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한창 때는 그랬죠. 네. 저희가 그래서 자료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진짜로? 이정. 아, 요거는 진짜. 이런 사진으로. 각도 및. 야. 와. 야, 아, 이정 씨, 이정 씨죠? 높이 같다. 야, 거의 여기야, 여기. 아니, 키높이를 신을 수도 없어요, 저 때는. 저 때는 아니, 진짜. 뭐 없으니까. 그거 같아요. 이게 현대 국군 6.25 때.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009년 국군에 날 때 한국군 최초로 육해공 해병에 연예인이 다 들어온 거예요. 오, 진짜. 아, 저, 그 사진이구나. 아니, 나는 해병 대표로 이정 씨가 나는... 여기 단단한 분인가요? 약간 단단한 분이고 이렇게 솜자와 삼리칸 중대. 생긴 것도 약간 저렇게 나왔네. 그 해병이잖아. 네. 자 도미니크에게도 굴욕을 당한 적이 도미니크는 있어요? 도미니크는 뭐야? 아, 자 퍼 간다고. 자 뭐 퍼 가다가 남자랑 캐나다 여자. 아 우와 이정 키 크다라고 누가 댓글을 남기셨는데 도미니크 씨가 직접 여기다가 아니요 이정 키 정말 작아요. 저는 150. 아 딱 맞네. 165! 딱 맞아! 자기가 좋은 거야? 자기가 작다고, 자기가. 자기가 작다고, 아니요. 자기를 저는... 낮추면서까지. 아니라고! 내가 안 큰 게 아니라고! 158이라고. 어. 아, 이 여자 뭐야? 저널리스트야, 뭐야? 아니요, 아니. 그렇게, 저게 미수다, 미수다. 아니, 아니, 왜 진실을 이렇게 탐구하려고 그러냐고. 자, 우리 걷고 싶다. 노래.